아, 어머니 진짜 갖고 그냥 미쳐버리겠어. 공수처가 무슨 독재의 도구야? 공수처 이거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줄여서 공수처라고 말하는 거야. 이게 뭐 공포를 조장하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. 왜 그러면 고위공직자들만 따로 수사하는 곳이 필요할까?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뭐 이렇게 되면 네가 뭐 비리 저지른 거 자기 재판하게끔 놔둘 것 같아?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는 게 검찰이야.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모든 또 책임은 경찰에게만 있어.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을 해요. 그 미드에서 봤잖아. 근데 우리나라는 딱 수사하는데 경찰? 아니면 그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? 이것밖에 없어.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무조건 전부 행정 라인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밖에 없어.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비위를 갖다 저지르면은 검찰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.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들만 딱 수사하는 데를 갖다 만들겠다는 거야. 이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건 고위 공직자밖에 없어요. 어머니 아버님 같은 사람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아. 국민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라고. 그런데 왜 고위 공직자를 반대할까? 빙고. 바로 그 고위직에서 나쁜 것, 온갖 나쁜 짓 저지르면서 헤쳐먹는 그 자식들이 자기네들 팔다리 잘릴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쭉쭉 벌어왔던 거, 쪽쪽 빨아먹던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걸 갖고 반대라는 거예요. 오지랖 좀 그만 떠시고 동영상 보여주시고 한마디 아시죠? 모르면 말을 마.